에어소프트 뉴스. 에어소프트를 즐기기 위해서 꼭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소프트는 비비탄을 넣고 발사를 하는 에어소프트 건을 가지고 5대5 뭐 숫자에 맞게 편을 나누어서 상대방을 비비탄으로 맞추어서 상대방을 아웃시키면은 이기는 게임을 에어소프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흔히 페인트볼과 같은 레저 스포츠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법에 맞게 에어소프트건은 이렇게 보이는 빨간색의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에어소프트 유저가 지켜야 하는 법규입니다. 항상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하시고 게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비탄은 사람에게 발사를 했을 때 잘못하면 우리의 눈이나 이빨을 다치게 해서 위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소프트 게임의 유저들은 이런 안전고글을 필히 착용을 하셔야 하고 에어소프트 게임을 뛰는 유저들 또는 그 에어소프트 건을 가지고 놀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분들은 비비탄을 발사할 때 항상 이런 고글을 착용한다는 것을 몸에 익히고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의 치아를 보호하고 또는 마우스피스라든지 아니면 두건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보호해서 게임을 진행을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 아닌 규칙이니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은 모두 이런 규칙들을 지키면서 건강한 에어소프트 생활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